달콤한 것들, 단 것이죠, 단 것. 그래서 아이들은 단 것,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Children like to eat swee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do children like? 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children like?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They like to eat sweets. 단거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like죠. 이번에 사용된 동사는. 그러면 like이기 때문에 to eat을 뭐로 바꿔 써도 된다? eating으로 바꿔 써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o buy는 buying으로 바꿔 쓸 수가 없죠. want는 to도 많은 목적으로 가진다 했죠. 하지만 like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그 다음에 또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의미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children like eating sweets는 되지만 do you want buying a new computer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to도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like 말고 뭐가 있었더라? Love, hate, start, continue, begin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hope. 나는 희망한다죠. 나는 희망한다.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뭐 하는 것이겠어?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이니까 I hope. 그렇죠. To travel 하면 되겠죠. I hop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난 세계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hope는 want처럼, enjoy처럼, 아니면 like처럼. 오케이, like처럼. 그러면 여기 traveling으로 바꿔 쓸수 없죠. 됐습니까?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는가?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목적어란 얘기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hope? What do you hope? 무엇을 희망합니까?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명사절문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What do you hope? I hop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난전 세계 여행하는 것을. 그래서 hope는 like 같은 녀석이 아니고 enjoy 같은 애가 아니고 누구 같은 애다? want 같은 녀석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did Jacob decide to invite겠죠? invite Anne to the Halloween party. 제이콥은 뭐 했니? 결정했니? 뭐 하는 것을? 할로윈 파티에 앤을 초대하는 것을. 그니까 그래서 decide는 want처럼, like처럼, enjoy처럼,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 말은 얘 inviting으로 바꿔 쓸수 없다. 됐습니까?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됐습니까? plan to do 이런 것들. My family planned. 나의 가족이 뭐 했다? 계획했다. 뭐 하는 것을? To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뭐 하다? Go on a picnic은 통째로 외워둬야 될 수거죠. 피크닉 가는 거. 소풍 가다, 소풍 가다. 소풍 가는 것을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소풍 가는 것을 계획했다. 그럼 플랜은 want처럼, like처럼, enjoy처럼,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 중에서 ing 형태가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어? like밖에 없죠. 나머지 애들은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vite의 명사형이 그래서 뭐예요? invitation이죠. invitation. 초대죠, 초대. 됐습니까? invite, 초대하다. invitation, 초대. 됐습니까? invitation card가 뭐겠어요? invitation card. 초대장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ell A to do가 뭔 뜻인가요? tell A to do.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그렇습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는 거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는 뭘까요? Why?
advise A to do죠. advise A to do. A가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expect A to do죠.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령 문제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맞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자, B. 그래서 I can't decide. 나는 뭐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결정을 못 하겠대죠. 그래서 난 결정 장애다. I can't decide. 무엇을 결정 못 하겠답니까? I can't decide to what? 오케이, 여기 들어갈 말의 의미는 내일 무엇을 입어야 할지겠죠. 내일 무엇을 입어야 할지.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 I can decide what to wear tomorrow겠죠. I can decide what to wear tomorrow. 난 내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네요. 그렇죠?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은행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 how to get to the bank겠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bank? 은행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다음에 let's talk about 뭐 하자, 얘기를 나눠보자래죠. 그렇죠. 얘기를 나눠보자.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겠죠. 그래서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where to go first겠죠.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where to go first. Let's talk about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얘기 좀 나눠보자. 그다음에 유리 doesn't know. 유리가 언제 모른대요. 현재 모른대죠. 그렇죠. 언제 떠나야 할지죠.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When to leave for the station. 유리 doesn't know when to leave for the station. 좀 이따가 leave for the station과 leave the station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유리 doesn't know when to leave for the station. leave for the station과 leave the station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죠.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told me. 그들이 나한테 말했대죠. 그쵸? 그들이 나한테 말했다. 무엇을 말했답니까? 그들이 나한테 말해줬다. 뭘 말해줬대요? 그쵸? 뭘 사야 할지 말해줬다겠죠? 뭘 사야 할지. What to buy? 누구를 위해? For my parents.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사야 할지를 말해줬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ecide, 뭐 tell 이런 동사들이 보이네요. I can decide what to wear tomorrow. 내일 뭘 입어야 할지. 내일 뭘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 tomorrow. 은행에 어떻게 가야 할지. How to get to the bank. 어디부터 가야 할지. Where to go first.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무엇을 사야 할지. What to buy. 됐습니까? 자, 그래서 leave for the station은 뭔 뜻이에요? leave for the station. station은 여기죠. leave for 역으로 떠나다죠. 역으로 떠나다. 그렇죠. 역을 향해서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leave the station은 뭐였어요? 뭐뭐를 떠나다. 역을 떠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는 얘는 더 추가적으로 수업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2학년 때 바로 거의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자, I can't decide what to wear tomorrow는 what to wear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how to get to the bank 얘들을 전부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저기 의문사 플러스 to도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의문사 플러스 to도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문법을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지만 미리 한번 들어오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 제목이 뭐라고?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 I can't decide what to wear tomorrow. 나는 내일 누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결정 못 하겠다죠. 그쵸? 그러면 what to wear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무엇을 what? 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할까요?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하는 건 직접 의문문을 먼저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의문문을 먼저 만들어 보자.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하니? 라고 직접 묻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What? 내가 입어야만 합니까? Why wear? 내가 무엇을 입습니까? 고 입어야만 합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말고 Must. 말고 Should.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What? 내가 입어야만 하니? Should I do? Should I? Wear죠. 그렇죠? 내가 뭐 입어야만 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뭐라고?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근데 지금 뭐랑 뭐랑 합칠 거냐 하면은 나는 결정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투마로는 귀찮아서 좀 빼고 설명할게요. 나는 결정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하니? 이거를 일단 우리말로 합치면 나는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할 것인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렇죠? 그럼 난 결정할 수 없다. I can't decide. I can't decide. 뭐. 그 다음에 내가 뭘 입어야만 하니? 직접 물으면 뭐라고요?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되죠? 얘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끊어읽기를 표시하겠습니다. What 뒤에 should I wear는 무슨 문의 어순입니까? 의문문의 어순이죠. 그렇죠? 자, 이걸 보고 무슨 의문이라고 한다고? 얘를 보고 무슨 의문이라고 한다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답니다. 직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은 뭐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I should wear가 should I wear? 해야지 묻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겠죠. 나는 결정할 수가 없다. 무엇을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하는지라 이것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해보면 나는 결정할 수 없다. 이건 똑같이 그대로 오겠죠? 그쵸? 그쵸? 나는 결정할 수가 없다. I can't decide. Okay,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할지. 자, 얘가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하니는 직접 의문이고,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할 것인지라는 것,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할 거라고 이제. 자, 간접 의문의 특징은 뭐 하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묻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what should I wear가 어떻게 바뀌어서 여기 오겠다? What I should wear. 그렇죠. What I should wear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또 바꿔 쓸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할지는 이게 굳이 필요 없죠? 그렇죠. 나는 무엇을 입어야만 하는지. 그러면 이건 또 뭐하고 똑같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나는 결정 못하겠다. I can't decide.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should I to wear 하고 갔다고. 됐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Can you tell me죠?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How to get to the bank? 어떻게 은행으로 가야만 할지. 누가 은행으로 가는 겁니까? You가 가는 겁니까? I가 가는 겁니까? 이거. I. I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가야만 할지. 자, 직접 묻겠습니다. 어떻게? How? 내가 가야만 합니까? 내가 가야만 합니까? Should I get to the bank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은행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뭐라고? How should I get to the bank? 그러면 얘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 얘가 원래 있던 위치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How should I get to the bank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 How I should get to the bank. 그래서 how to ge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I should get to the bank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talk about. 자, let's는 명령문이죠. 그쵸? 그럼 let's talk about은 앞에 만약에 주어를 넣는다면 우리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그럼 여기에 안 보이는 주어는 뭡니까? we인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자. 누가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입니까? 이거 누가 뭐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누가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입니까? 누가.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눠보자 그랬죠. 우리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어디부터 가야 할지. 누가 어디부터 가야 할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가야 어디부터 가야 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Where. 우리는 가야만 합니까? 자, 직접 물어볼까요? 어디로, where, 우리는 가야만 하니? Should I go? 우리는 가야만 하니? Should we go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가야 되니? Where should we go죠. 그러면 where should we go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직접 묻는 거라서 못 들어가고 간접 묻는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Where we should go. 그래서 let's talk about where we should go first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Where should we go가 where we should go로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묻는 느낌이 없죠. We should go는 should we go는 묻는 느낌이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uri doesn't know죠. Yuri doesn't know. Yuri는 모르죠. 그래서 언제 역으로 출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누가 떠나야 할지야. 누가. 유리 안만 길어봤자 쉬죠. 그러면 언제 when 그녀가 떠나야만 할지 when she should leave for the station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직접 묻는 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녀는 떠나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뭐였어? When should she leave였죠. When should she leave였던 녀석이 다시 When she should leave로 바뀌는 걸 보고 간접의 문이라고 한다. Yuri doesn't know when she should leave. When to leave. 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나한테 말해줬어. 그렇죠? 무엇을 사야 할지. 누가 무엇을 사야 할지야. 아니. 이 속에 뭘 써야 되잖아. 주어를 써야 되잖아. 누가 뭘 사야 할지야.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무엇을 와 내가 사야만 하는지 should I buy 직접 물으면 뭐였는데 what should I buy 였는데 what should I buy가 다시 what I should buy로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해드렸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묻지 않는 느낌이 드는 묻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묻지 않는 느낌이 드는 묻는 문장.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나에게 언제 돌아야 할지를 물었죠. 그렇죠? 그는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He asked me 언제 돌아야 할지. 그렇죠? When When I 오케이. 지금은 간접 의문 배우고 있는 게 아니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배우고 있습니다. When to come back 하면 되겠죠. He asked me when to come back.
When to come back은 when he should come back으로 바꿀 수 있겠죠. He asked me when he should come back. When to come back, when he should come back. 예, 그 다음에 그들은 낚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죠. 그쵸? 그럼 그들은 원치 않는다. They don't want. They don't want. 낚시 가는 것. To go fishing. They don't want to go fishing. 그 다음에 수미는 나에게 그 기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시범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수미는 나한테 시범 보여줬습니다. 수미 showed me. 그 기계 사용하는 방법. How to use the machine. 됐습니다. So he showed me how to use the machine. 그럼 how to use the machine은 누가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내가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보여줬다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 how I should use the machine 하고 같죠. How to use는 how I should use 하고 같죠. 바꿨을 수 있고 예를 보곤 간접의문이라고 한대요. 예,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사촌 만나는 것을 원하죠. 저 무슨 시제로 원합니까? 현재 시제. 그럼 난 현재 원한다. I want 너의 사촌 만나는 것. To meet your cousin. I want to meet your cous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meet your cous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do you want?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을 해서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그러고 용법이라고 want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라고 부른다. 목적어의 역할한다. 오케이. 그는 나에게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를 물어봤다.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그는 과거에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He 그렇죠. Asked me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What to cook? 하면 되겠죠. He asked me what to cook. 그럼 what to cook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누가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를 물어본 거야. 그가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를 나한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무엇을 what 그가 요리해야만 하는지 he should cook 하고 갔죠. He asked me what he should cook. what to cook. 이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직접 묻는 걸로 바꾸면 그는 무엇을 요리해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묻는 게 될 거고 그가 무엇을 요리해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묻는 건 what should he cook 이 되는 거죠. What should he cook 이 what he should cook으로 바뀌는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내가 설명하는 거를 유튜브로 듣든 직접 들은 학생이든 다른 건 다 되는데 다른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다 되는데 뭐만 없다? 뭐만 없다? 이거만 없죠. Why to do는 없다 그랬습니다. Why to do는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이것을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렇습니까? 이걸 작문한다 치자. 그럼 난 모른다로 시작하자. 난 모릅니다. I don't know. 자 만약에 why to do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문을 하면 됐을 거야. 왜 이것을 먹어야만 할지 why to eat this. I don't know why to eat this. 이랬으면 됐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대신 뭘 쓰는 거야?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로 표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왜 배우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됩니다. Y를 사용해서 to do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요 표현 방식밖에 없다. 내가 왜 이것을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to do는 다 있지만 why to do는 없습니다. which to 있습니다. which to choose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what to eat, what to make, what to cook, what to read, what to study, how to go, how to get to the station, how to use this machine, how to make pizza, who to love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why to do만 없다.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하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또 연결이 될 거고요. 앞으로 그 다음 부분 자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처럼 쓰는 to 부정사에서 중요한 건 뭐에 있네 살아있네 였습니다. 살아있네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많이 틀리고요 오답률이 높은 파트라 했습니다. 오답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많이 시켰죠. 자 일단 시킨 대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문했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루조씨는 언제 오늘 무엇을 해야 할 많은 일을 어떤 많은 일 그렇죠. 해야 할 많은 일을. 그래서 많은 이란 말도 일을 꾸미고요. 일은 things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이란 말도 일을 꾸미죠. 어떤 일? 많은 일. 어떤 일? 해야 할 일. 그럼 크루즈 씨는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크루즈 씨는 갖고 있다. Mr. Cruise has. 많은 일? Many things. Many things는 many things인데 어떤 many things? Many things to do. Mr. Cruz has many things to do today. 그래서 이 to do를 보고 things를 꾸며주는 무슨적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 용법이라고 한다. Mr. Cruz has many things to do today. 그럼 이 to do 뒤에 살아있네가 필요 없는 이유는 많은 일을 하다라는 걸 만들어 보면 되죠. 많은 일을 하다는 뭡니까? 많은 일을 하다. 숙제하다 do homework 많은 일을 하다 do many things 하면 되겠죠. 많은 일을 하다 do many things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do many things 그럼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do to 뭐 do with 여기 뭐 to나 with이나 뭐 on이나 for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있네가 필요가 없다. 그니까 Mr. Cruz has many things to do today. 그러니까 여기에는 살아있네가 필요 없다고요. 전치사가 필요 없다고요. Do many things 하면 되니까. 그다음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여기에 명사 사실이 보이죠. Fact가 보이죠. Fact. Fact를 꾸며주는 말. 어떤 fact? 어떤 fact? 할 fact. 또 어떤 fact? Fact. 중요한도. 팩트를 꾸미고 기억해야 할도 팩트를 꾸미는데 중요한은 한 단어가 꾸미는 거죠. 그렇죠? 기억해야 할은 두 단어가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important의 위치는 정상적인 위치지만 to remember는 뒤로 빠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This is an important fact. 뭐 해야 할? To remember. 빨간색 보니까 막 헷갈리네. 그러면 이 remember 뒤에 왜 전치사가 필요 없냐는 뭘 만들어보면 증명이 된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다 라는 걸 만들어보면 되겠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다는 뭡니까? Remember an important fact 하면 되겠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다 remember an important fact remember an important fact. 그러니까 이 remember to an important fact도 아니고 remember with, remember for. 그러니까 remember는 an important fact라는 목적어를 가지기 위해서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살아있네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This is an important fact to remember. 됐습니까?
기억해야 할 사실, 기억해야 할 사실, fact to rememb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라는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를 살 것이다. 드레스를 꾸며주는 말이 두 개가 있죠. 어떤 드레스? 어떤 드레스?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 어떤 드레스? 새 드레스. new라는 단어는 혼자서 꾸미니까 앞에 있겠죠. 하지만 파티에 입고 갈 이란 말은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살 것입니다. Sarah will buy 무엇을? A new dress. New dress는 new dress인데 뭐 하기 위한? To wear to the party. 그럼 되겠죠. Sarah will buy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드레스를 입다. 드레스를 입다를 만들어 보면 여기에 왜 wear 뒤에 왜 전치사가 왜 필요 없냐? 새 드레스를 입다가 뭡니까? 새 드레스를 입다. Wear a new dress. Wear가 a new dress를 무슨으로 바로 가질 수 있다?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Remember가 fact를 목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바로 가지면 되지 전치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학교 가다. Go to school. 그렇죠. Go는 school을 목적으로 가지려면 뭐라는 전치사가 필요해?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remember the thing, remember the fact, do many things, wear a dress. Wear는 dress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remember는 fact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do는 things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네가 필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한테 마실 거 좀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뭐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할? To drink.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마시다가 뭐예요? 어떤 것을 마시다? Drink something. Drink는 something을 무슨으로 바로 가질 수 있다?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전치사 같은 거 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Please give m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마실 것. Something to drink. 됐습니까? 다음, 나는 저 읽을 재미있는 책 몇 권을 원한다. 여기에 책이 꾸밈을 받죠? 책들이요, 책들. 책들은 책들인데 어떤 책? 읽을 책. 어떤 책? 재미있는 책. 어떤 책? 몇 권의 책? 됐습니까? 세 단어가, 그러니까 세 덩어리가, 세 의미 덩어리가, 세 가지의 의미의 덩어리가 books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Some books. 어떤 some books? Interesting books. 뭐 하기 위한? To read. 그러면 책을 읽다. 책을 읽다. Read books죠. Read books. Read는 books를 무슨으로 바로 가질 수 있다?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읽을 책. 읽을 책, books to read, 사야 할 책, 사야 할 책, books to buy, 팔아야 할 책, books to sell. 됐습니까? 예. 형용사용법은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바르게 배워서. 그래서 look for에 대해서 아까 조사했는데 look for는 뭐 하답니까? look for. 찾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B의 1번 문제, B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 가지고 우리말로 어떤 표현이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문제 풀이의 시작이죠. 그러면 I'm looking for가 일단 보이고 뭐 to, an apartment, live in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완성된 우리말 문장의 뜻은 나는 찾고 있는 중이다죠. 그래서 뭘 찾고 있는 중입니까? Apartment. 아파트 찾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를 찾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죠. 살 아파트죠. 내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를 찾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답은 뭡니까? I'm looking for to live in an apartm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looking for to live in an apartment. 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 빨리 고쳐 쓰세요, 틀린 사람들.
나는 살 집을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살 집을. 그렇죠? 그럼 나는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무엇을? An apartment를. Apartment는 apartment인데 뭐 할? To live in. I'm looking for an apartment to live in. 그러면 이 in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in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살아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in은 왜 있어야 됩니까? 뭘 만들어 보면 증명이 됩니까? 뭘 만들어 보면 증명이 됩니까? 아파트에 살다를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 보면 증명이 되죠. 그쵸? 아파트에 살다가 뭐예요? 아파트에서, 난 아파트에 살아. 나는 산다. I live. 아파트에. In an apartment. 그쵸? 아파트에 살다가 뭡니까? Live an apartment입니까? Live in an apartment입니까? 그쵸? Live in an apartment. 그러니까 live는 apartment를 목적으로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 전치사 in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in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살아있네 라고 한다고. 얘 없으면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I'm looking for an apartment to live in. 나는 살 아파트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Daniel doesn't have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to play any friends with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프로토콜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순서는 제일 먼저 뭐 하기?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지 생각하겠죠? 데니엘이 없죠? 안 갖고 있죠? 뭘 안 갖고 있습니까? 함께 놀 친구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데니엘은 함께 놀 친구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Daniel doesn't have any friends. Any friends는 friends인데 뭐 할? To play with 하면 되겠죠. Daniel doesn't have any friends to play with. 그러면 이 with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with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라고 한다. 그럼 얘 왜 필요해? 친구들과 놀다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친구들과 놀다가 뭐예요?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그래서 얘가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러니까 놀 친구가 없다. 놀다, play, 놀기 위한 to play만 하면 될 것 같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를 빠뜨려 먹거나 안 쓰는 실수를 안 하려면 얘랑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란 말이야? 얘가 일로 와보란 말이야. 이게 일로 play friends가 아니고 뭐니까 play with friends니까 얘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데니엘은 놀 친구가 없다 말고요, 데니엘은 놀 게임이 없다 해볼까요? 그렇죠? 데니엘은 뭐 휴대폰에 게임을 다 지웠어. 됐습니까? 그러면 데니엘은 놀 게임이 없다를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엘 이거 말고 데니엘은 놀 게임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 정리하세요. 응? 우리 또 이강 씨 또 사고 쳤습니다. 나중에 하시라고요. 한꺼번에 어디 좀 놔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look after. look after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뭐 하다? 돌보다죠, 돌보다. look after. 동의어 하나 찾아오라 했는데 look after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한가요? take care of도 있고 또 care for도 있죠. 됐습니까? 돌보다 3종 세트.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그러면 이 문장 뭐 many children 뭐 많은 아이들 이런 거 보이니까 그녀는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다란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녀는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녀는 갖고 있다? She has 무엇을 갖고 있겠어요? Many children이죠. Many children은 children인데 뭐 해야 할? To look after. 그럼 이 after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왜? 아이들을 돌보다가 뭐니까? Look many children이야? Look after many children이야? 그러니까 look after 돌보다가 many children을 목적으로 가지려면 뭐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after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 take care of를 써도 of가 살아있네가 되는 거죠. She has many children to take care가 아니고 She has many children to take care of. of를 보고 살아있네 라고 얘기할 거다 앞으로.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Sarah wants가 보이고 write on paper to some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Sarah가 우리말로 하면 Sarah는 뭘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쓸 종이 약간을 원한다. 아, 쓸 종이 좀 주세요. 뭐 이면지 같은 게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쵸? 그럼 세라는 원합니다. Sarah wants. 무엇을 원합니까? Some paper를 원하는 거죠. Some paper는 paper인데 뭐 하기 위한 paper? To write on. 이 on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라고 한다. 왜 그러냐? 왜 on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는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Write on paper. 그래서 이 on을 보고 살아있네 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좀 이따가 뭘 만들어 볼 거냐. 세라는 쏘 뭐 뭘 원한다 할까. 펜스를 원한다로 바꿔볼게요. 좀 이따가 지금은 종이를 원한다인데요. 펜스를 원한다. 연필은 뭐 한 자루만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쓸 연필 한 자루를 원한다. 연필로 바꿔서 뭐라고 했고, 그 다음에 My parents need가 일단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뭐 필요로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이제 depend on 찾아보라고 했죠. depend on이 뭐든가요? depend on 의지하다죠. 의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완성된 우리말 뜻은 나의 부모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뭘 필요해? 어떤 사람을 필요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뭐 할? 의지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모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My parents need 이건 someone이죠. someone은 someone인데 뭐 할? to depend on. 됐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다? depend someone이야? depend on someone이야? depend on someone.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자, 그래서 B는 전부 다 살아있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용을 뽑아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전치사를 안 쓰거나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것에 대해서 쭉 한꺼번에 풀어본 겁니다. 돌아가서 데니엘은 아까는 함께 놀 친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볼 것은 데니엘 엄마가 폰에 있는 게임을 다 지워서 놀 게임이 없어졌어. 그러면 데니엘은 안 갖고 있습니다. Daniel doesn't have 무엇을 안 갖고 있어? Any games. Any games는 any games인데 뭐 할? To play. To play. 뭐 필요합니까? 게임하다. Play. Play the game. Play games죠. Play games. 그렇죠? 그래서 놀 게임은 뭐다? Games to play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살아있네가 필요 없죠. 왜? Play games니까. Play games입니까? Play with games입니까? Play games죠. 그렇죠? Play friends입니까? Play with friends입니까? Play with friends죠.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세라는 아까는 종이를 원했는데 이번엔 연필도 없어. 그러면 세라는 연필 한 자루를 원합니다. 세라 wants a pencil. 펜슬은 펜슬인데 뭐 할? To write with. 아, 종이 위에다가 연필 위에다가 그려줬습니까?
오케이. 연필로 글씨를 쓰다가 뭐니까? Write with a pencil이죠. Write with a pencil. 그래서 쓸 연필은 뭐다? A pencil to write with. 써야 할 편지. 세라는 써야 할 편지 한 통을 원한다 하고 싶으면 세라 wants a letter to write이죠. 왜? 편지 쓰다가 뭐니까? Write a letter니까. 그렇습니까? Letter는 write의 목적어가 바로 될 수가 있죠. 전치사 없이. 그렇죠? Write a letter라는 표현이 있죠. Do many things라는 표현이 있죠. Visit Korea라는 표현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은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설명하면 타동사인 경우에는 전치사가 필요 없고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런 버전은 별로 안 좋은 버전이고요. 친구랑 놀다 play with friends, 종이 위에 쓰다 write on paper, 누군가에게 의존하다 depend on someone, 아이들을 돌보다 look after children, after라든지 on이라든지 wish라든지 after라든지 in 같은 거지. live in an apartment, 아파트에 살다 live in an apartment. 그래서 in 같은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 두 문장을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take care of 무슨 뜻이고 돌보다고 동의어는 아까도 봤듯이 뭐 look after와 care for가 있다라는 건 자동으로 다 되었죠. 됐습니까? 들어가서 I have a lot of books. 난 책이 많죠. 난 많은 책을 갖고 있고 I will read them this week. 나는 이번 주에 그것들을 읽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많은 책을 갖고 있죠. 그렇죠? 책은 책인데 뭐 해야 할 많은 책? 읽어야. 이번 주에 읽어야 할 많은 책. 됐습니까? 그래서 읽을 책, looks, books to read 하면 되겠죠. books to read. 읽을 책, books to read. I have all the books to read this weekend. 이번 주에 읽을 책이 많아. 오케이. 그래서 수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오케이. 두 번째, he has some dogs. 그는 개 몇 마리를 갖고 있죠. he takes care of them. 그는 그것들을 돌보죠. 그러면 그는 뭐 해야 할 개가 있는 거야? 뭐 해야 할 개? 돌봐야 할 개들이 있죠. 돌보다, take care of. 돌봐야 할 개들, dogs to take care of. 그러면, 뭐, 개를 이번에 목욕시켜야 된다 칩시다. 씻겨야 할 개들. 그는 씻겨야 할 개들이 몇 마리 있다라고 바꾸면 개를 씻기다가 뭐죠? 개를 씻기다. Wash the dogs. 그렇죠. Wash dogs죠. Wash the dogs죠. 그러면 씻겨야 할 개들을 갖고 있다면 he has some dogs to wash 라고 하면 되겠죠. wash 뒤에는 뭔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죠. 왜? wash the dogs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하지만 take care of는 of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take care dogs가 아니고 take care of dogs니까. 하지만 read books입니까? read with books입니까? read books죠. 그러니까 이 read 뒤에는 살아있네가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는이 보이죠? 어디에는, 런던에는 뭐할 장소들, 방문할 장소들, 어떤 장소들, 많은 장소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있다 표현인데 대어 쓰라 했으니까 대어로 시작하란 말이죠. 그렇죠? 무슨 시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거는 영어 단어 뭐 쓸래요? 비지 쓸래요? 고 쓸래요? 고 쓸래요? 고를 써도 되죠? 그럼 고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laces. Places는 places인데 뭐 할? To go. 어디에? In London.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된다? visit 써도 되겠죠. to visit in London.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렸죠.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London.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London.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자, 이 to go가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go to in. 그렇죠. 여기 뭘 써야 되니까?
to를 써야 되니까 go를 쓰고 싶으면 there are many places to go to in London. to가 이런 to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왜 go many places야? go to many places야? go to many places. go school이 아니고 go to school이니까. 됐습니까?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visit Korea. go Korea야? go to Korea야? 하고 똑같은 이유로 go를 쓸 것 같으면 얘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There are many places to go to in London. 또는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London.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가지고 쓸 펜이 없었다 이러고 있네요. 시제는 과거 시제죠. 그는 안 갖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는 안 갖고 있었다. He didn't have. didn't have what? Not any죠. Not any. He didn't have any. Any 뒤에 셀수 명사면 그렇죠. He didn't have any pens. He had no pens 하고 같죠. He had no pens. He didn't have any pen. Not any인거죠. Not any. 안 갖고 있었다 표현할 때 not any 쓰죠. Not any. 근데 any 쓰다 보니까 pen은 셀 수 있고 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He didn't have any pens는 pens인데 뭐 하기 위한? To write with. 이 with을 보고 살아있네 라고 한단 말이죠. write pens가 아니고 뭐니까? write with pens니까. 이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야, 뭐뭐를 사용하여야, 뭐뭐를 가지고 있느냐. 뭐뭐를 사용하여죠. 이 didn't have any pen to write with. 그래서 형용사 용법이 뭐 때문에 어렵다? 살아있네 때문에 어렵습니다. 쓰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다음 부사처럼 쓰는 성형용사는 몇 가지를 배우긴 했는데 세 가지를 배우긴 했는데 얘들 둘이는 같이 가르쳐줬죠. 왜? 얘들 둘의 공통점 둘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라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자꾸 책에는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의도라고 했습니다.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와 그 다음에 뭐뭐 해서. I am glad to meet you.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왜? To meet you. 해서.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그래서 자라서 뭐 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따로 배웠습니다. 얘는 무슨 용법이라고 하고 결과적 용법인데 어디 갖다 둘 데가 없어서 뭐다? 부사처럼 쓰인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긴 문장인데 짧게 줄인 거다 그랬습니다. He grew up to be a movie star는 원래는 He grew up and he became a movie star 이거를 He grew up. 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he became a movie star. 그는 뭐가 되었습니다? 무비스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확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런 거 보고 결과적인 의미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도나 감정이 원인인 경우에는 끊어 있게 했을 때 to do 부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거고 why에 대한 대답일 거고 결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했나?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의 결과겠죠. 왜, why에 대한 대답인 경우는 같은데 얘는 주로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감정이 원인인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가지고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를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came to my house to watch a DVD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끊어있게 해보면 금방 뭐 답은 나옵니다. 그렇죠? They came to my house to watch a DVD 를 끊어있게 하면 그들이 뭐 했대요? 그들이 왔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웨어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렇죠? 어디로? To my hous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무엇을 그렇죠?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말이 됩니까? 됐습니까? 그들은 나의 집에 왔다. To watch your DVD. DVD를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they come to your house? 겠죠. 그렇죠. 왜 왔니? 왜 왔니? 그렇죠? 왜 왔니? To watch your DV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뭘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 집에 온 의도죠. 오케이, 그 다음에 Bob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끝나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쵸? Bob was happy to get a present. 주어 동사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대요? Bob은 행복했대죠. 그쵸? To get a present from you. 너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was Bob happy죠? Why was he happy? 왜 행복했는데? To get a present from you? 그래서 얘는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죠. 그러한 감정이 된 이유죠. 왜 그런 감정 상태? 왜 해피해졌니? To get a present from you 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Scotland to meet our friends. 그래서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갔답니까 이게? 가는 중이다 줘. 그래서 근데 가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뭐까지 표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야, 넌 이제 좀 심하지 않냐? 어? 현재 진행형으로 뭐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 미래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조건, 어떤 미래일 때? 가까운. Well planned future일 때. 모든 계획이 끝난 경우에 어? 언제 어떻게 어? 누구랑 같이 이런 계획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갈 예정이다 이거. 가는 중이다 일 수도 있고요. To meet our friends. 우리들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are you going to Scotland죠?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로 가는 의도죠, 의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Why are you going to Scotland to meet our friends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Yuna grew up to become a hotel manager. Yuna는 뭐해서 뭐했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뭐가 됐다? 호텔 매니저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결과죠. 나는 뭐했다? 슬펐다. To lose my wallet. 나의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were you sad? Why were you sad? 왜 슬퍼했니? To lose your wallet. 그래서 뭡니까?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자, 4번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얘만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Yuna grow up이 아니죠? 그래서 Yuna는 왜 어른이 되었습니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만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서 얘는 원래는 무슨 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원래는 부사 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사적 용법이라서 암만 길어봤자 is입니까? 아니죠. 네. Yuna grew up it. Yuna는 어른 됐다. 그것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명사 용법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 용법인가? 형용사 용법이라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무슨 시가 있어야 됩니까?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룹업은 동사죠.
그러니까 뭐도 안 돼, 형용사도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어디다 갖다 놨어? 부사용법에다 갖다 놓은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뭘 얘기해 줬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in or나 so as를 to do 앞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in or to 또는 so as to 라고 할 수 있는 건 찾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in or to나 so as to를 쓸 수 있다고 하디? 유튜브에서. 안 봤습니까? 왜? 시간이 없었어? 몰랐어? 어떤 경우에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 수 있다? 이 경우였죠. 이 경우. 그럼 될 수 있는 건 뭐? They ca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왔다. 왜? In order to watch your DVD. 또 어느 거? We are going to Scotland in order to meet our friends. 우리들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두 경우에는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더 가기 전에 잠깐만 정리해보면, 보통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적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집에 갈 시간, 사야 할 책, 읽을 책.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주로 무슨 용법입니까? 주로 형용사 용법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용법.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 부사 용법.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었다, 자라서 뭐 무비스타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 결과 용법으로서 부사 용법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갑자기 정리하는 이유는 해석 가지고 무슨 용법인지 따져서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따져봐야 될 거, 뭐에 대한 대답이냐, 뭐에 대한 대답이냐, 이걸 따져봐야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용법? 명사 용법이죠. 맞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 용법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형용사 제목법이죠. 오케이, 이번엔 바르게 해석하랍니다. Sue turned on the TV to watch the drama. 그래서 1번 2강 여기에 to watch the drama 앞에 in order to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다? Sue는 TV를 켰다. 무슨 의도로 to watch the drama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경우에는 in order to를 쓸 수가 있다. 의도를 나타내니까 TV를 켠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In order to watch the drama, so as to watch the drama. 그 다음에 they were pleased to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수민아, 여기에 to win the game 앞에 in order나 so as 쓸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없죠. 그렇죠. 무슨 뜻이다? 그들은 뭐 했다? 기뻤다. To win the game 해서. 그래서 얘는 뭐를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 Pleased. 어떤 감정입니까? 부탁. Please help me 할 때 you please입니까? Pleased help me 이릅니까? Happy하고 같은 뜻이죠, 이강씨. 뭐 그러면 또 이것도 해야 돼? 뭐 please 하고 또 이것도 해야 돼? please 하고 please로부터 나온 뭐가 있고 pleasing이 있고 또 뭐가 있다? pleased가 있다. 이 please는 제발 할 때 그 please가 아니고 동사겠죠. pleas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쁘다. 기쁘게 하다라 그랬죠. 기쁘게 하다. 어? interest 흥미를 느끼게 하다. excite 흥분시키다. 어? 그러니까 please가 기쁘게 하다니까 pleasing은 뭐야? 기쁘게 하는. please는 입장 바뀐, 어떤 시 기뻐진, 행복한. 그들 기뻐했다. 왜? 왜 기뻐했다? To win the game 해서.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 1번과 2번의 공통점 둘 다 Why did she turn on the TV? Why were they pleased? 둘 다 why에 대한 대답이고 공통이죠.
근데 얘는 인오로토를 쓸 수 있다 의도를 나타내고 얘는 인오로토를 쓸 수 없다 왜? 흥미진진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뻤니? 둘이너 게임에서 왜 켰니? 투 왓츠 드라마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너무 뻔한 게 보입니다 The old man lived to be 90 years old 그래서 그 할배는 살아 90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90살이 됐다 또는 뭐 90살이 될 때까지 사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이번엔 뭐? 무슨 정보법? 결과죠 결과 살아서 기운 결과 나이 90이 되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be 90 years ol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래가 아니고 이 문장은 원래 뭐였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문장의 원래는 뭐였다? The old man lived and he became 90 years old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and he was 대신에 and도 없애고 he도 없애고 was를 to의 형태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공정한다 뭐 해서 뭐 했다 Alan wanted to play basketball 하고 있네요 자 이 to play basketball 앞에 in order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왜 Alan이 뭐 했다? 밖에 나갔다 무슨 의도로 밖에 나갔다? To play basketball 농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in order to를 쓸 수가 있는 거죠 so as to를 쓸 수가 있는 거죠 so as to play basketball 하기 위하여 Why did he go out에 대한 대답이죠 I'm happy to see you again to see you again 앞에 in order so as 쓸 수 있어 없어? 네? 여기에 in order to see you again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 이번에 위에 거 4번은 뭐였고 4번은 의도였고 5번은 감정의 그러니까 근데 둘의 공통점 둘의 공통점 두 가지 영어의 공통점은 전부 다 Y에 대한 대답인 건 공통점이다 투 부정사는 고등학교 과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있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이건 약간 뻔하죠 I went to supermarket 나는 슈퍼마켓에 갔다 왜 in order to buy some milk 하기 위하여니까 뭐라고 해도 되겠다 to buy some milk 해도 된다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in order는 생략할 수가 있고 근데 in order가 있으면 고맙다고 했죠 in order가 있으면 왜 고맙죠? 뭔지 알 수 있어 그렇죠 확실하게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John used the internet to do his homework John이 뭐 했습니까? 사용했대죠 뭐를? 인터넷을 그럼 이 부분에 뜻이 그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건 in order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so as to do his homework 뭐 이 자리에 in order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in order to do his homework so as to do so as to do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 N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 그래서 N이 식당에 갔던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저녁을 먹기 위하여 길게 쓸까? 짧게 쓸까? 길게 쓸까요? 좋습니다 시제는 과거니까 N이 뭐 했다? N이 렌트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하고 Where가 남았죠? 뭐가 이깁니까? Why하고 Where가 싸우면 Where가 이기죠 그쵸? 자 좀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to the restaurant죠 And went to the restaurant. 길게 쓰기로 했으니까 in order to have dinner 하면 되겠죠. In order to have dinner. 뭐 have 대신 있어도 상관없고요. In order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And went to the restaurant in order to have dinner. 그래서 in order to have dinn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she go to the restaurant? 왜 식당 갔니?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형법이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슬펐던데요 시제가 뭔 것 같아요
먼저 딱 봐도 과거죠. 그럼 내 과거에 슬펐다. I was sad. 왜? To hear the story. I was sad to hear the story. 뭐 성냥팔이 소녀 같은 거 듣고 슬퍼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의도가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렇게 앞에 있죠.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냐? to 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해석만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두 문장을 불러왔고요. 얘들을 일단 영어로 써보겠죠, 일단. 그쵸? 그럼 나는 그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I don't have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렇죠? I don't have 없다니까 not 뭐가 없으니까 not any I don't have any에 셀 수 없는 것도 오죠. I don't have any time 뭐 하기 위한 to read the book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I don't have any time to read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책 읽을 준비가 됐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너 준비됐니?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뭐 하기 위한? Are you ready to read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는 그 책 읽을 시간이 없다 해서 얘를 끊어 이렇게 보면 I don't have any time to read the book 뭐 이런 식으로 끊기겠죠. 그니까 그럼 여기에 to read the book은 무슨 용법입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Are you ready to read the book? 할 때 to read the book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겠죠. 그쵸? 얘는 무슨 용법일까? 어? 부사적 용법이죠. 왜? 준비를 꾸며주고 그쵸. ready를 꾸며주고 있죠. ready를 그쵸? ready 뜻이 뭡니까? 준비한 준비된 무슨 씁니까? 형용사죠. 그쵸? 얘가 얘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야? 얘는 부사적 용법이죠. 하지만 얘는 무슨 용법이야? 타임이 명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야? 얘는 형용사적이죠. 어찌 어떤 그 책 읽을 준비된죠. 그쵸?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투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이렇게 따져서는 2% 부족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창 지금 학교에서 거의 다 뭐 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 배웠잖아. 명사적 용법도 배웠죠. 그렇죠? 부사적 용법도 배웠죠. 형용사적 용법도 배웠나요? 오케이. 다 배웠네. 그럼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어떤 시험 문제 나오냐? 투두 본문에 뭐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에 투두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I walk a early to study more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문장이 있다. 그럼 거기 to study more 이렇게 밑줄 꺼놓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 다음 중 to study more에다 밑줄 꺼놓고 거기다 기억 이렇게 놓고 기억에 밑줄 친 녀석과 같은 용법인 걸 골라라, 다른 용법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투 부정사가 있는 선택지가 몇 개 나오겠어? 투두가 있는 다섯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게 명사적이었으면 같은 명사적인 걸 골라라. 거기에 있는 게 형용사적이고 같은 형용사적인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해석만 가지고 어떤 용법인지 구분하는 건 2% 부족합니다. 됐습니까? 따져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어찌 어떤 읽을 준비된
어떤 시간 읽을 시간. 얘는 형용사적이지만 얘는 부사적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파트에 대해서 일단 제가 수업할 거는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풀어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풀어 왔었어야 돼, 문딩들아? 54. 54까지는 풀어 왔었어야 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이 좀 급하기 때문에 다른 파트보다 문법을 좀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쭉 끝까지 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자, 일단 동명사란 뭔가 이런 얘기하면 일단 뭐 여기에 주절이 주절이 설명되어 있는 거 읽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답할 수 있는 거 일단 얘에 대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냐 얘의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 형태 형태가 무슨 시에 그렇죠 무조건 ing는 아니고 무슨 시에 ing 붙인 거야? 동사에 ing 그렇죠 하다에 ing 붙인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 할 때 thing은 동명사가 아닌 거죠. 무조건 ing 붙어 있다고 다 동명사는 아니죠. running, doing, eating 이런 게 동명사죠. 그러면 이 ing 형태는 사실은 지금 배우게 될 뭐이기도 하지만 동명사이기도 하지만 뭐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근데 ing 형태는 동명사 말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뜻도 됩니까?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고 현재 분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 이런 것도 되죠. 뭐 이건 어떤 뜻일 때냐? 뭐뭐 하는.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러분들한테 뭐뭐 하다가 무슨 시대였다? 어떤 시대였다라고 얘기했죠. 뭐뭐 하고 있는. 그쵸? Please. 뭐 하답니까?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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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답니까? 그 말고! 기뻐. 수빈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쁘게 하다라니까, 기쁘게 하다. 어? 얘가 기쁘게 하다니까, E로 끝나는 경우에 ing 붙이는 규칙은 E 빼고 ing 붙이는 거죠. 그럼 pleasing의 두 가지 뜻 얘가 기쁘게 하다였으니까 동명사였으면 기쁘게 하는 것 현재 분사면 기쁘게 하는이죠 기쁘게 하는 됐습니까? pleasing song을 듣고 I am pleased pleased하고 같은 말 happy죠 이 pleased를 보고는 pleased가 하다시니까 몇 단 변신 할 거고 3단 변신 할 거고 I am pleased 할 때 pleased는 please의 몇 번째여서? 세 번째여서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예를 보고 현재 분사 말고 뭐라 그래요? 과거 분사 나는 과거 분사라 안 그러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여기 글로 이렇게 아주 저는 약간 저렴하게 설명했는데 좀 멋있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가지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하기 뭐뭐 하기는 안 써놨는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 해서 갔다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은 이 한글에서 국어에서 은을 보고 무슨 격조사라고 해요? 그치 무슨 격조사라고 해? 나 조사 주격조사라고 하죠? 어? 이다를 보고 무슨 격조사라고 그래요? 서술 격조사라 하죠? 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됐을 때 보고 무슨 어라고 그러죠? 오와 오와 무슨 어? 오와 무슨 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주격조사 주어
보어. 그 다음에 을을 보고 무슨 격조사라고 그러니까 뭐지? 목적 격조사.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나 성질을 가지면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말보다는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다. 암만 뭐에 대한 대답이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명사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atch your baseball game is exciting 은 틀린 문장이 되죠. 그렇죠? 왜 watch your baseball game is exciting 은 왜 틀린 문장입니까? 얘는 또 야구를 보다죠. 야구 보다. 야구 보다는 신나다 이럽니까? 야구 보다는 신나다 이러진 않죠. 야구 보다에서 다짜 떼고 뭐 야구 보는 것 해야 되겠죠. 야구 보는 것은 신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tching a baseball game is exciting 이렇게 바뀌어야지 된다. 왜? 야구 보다는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 야구 보는 것은 재미있다. watching 대신에 쓸 수 있는 형태는 모두 가능하죠. watch 써도 되죠. watch your watch. to watch를 써도 되죠. 이때 to watch your baseball game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내용법이라면서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명사정법. 그래 명사정법이라고 배웠죠. 영어 쓰는 사람들이 to watch your baseball game is exciting 이런 쓴 형태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왜 안 좋아하죠? 주어가 없어서. 주어가 없어서? to watch your baseball game이 주어인데요. to watch your baseball game is exciting 이런 형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 안 좋아하죠. 왜? 주어가 너무 길어서. To watch your baseball game is exciting 이런 형태 안 좋아. 그럼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라 그랬더라? What? It is exciting to watch your baseball game 이 형태를 더 좋아한다 그랬죠? 네? 네. To watch your baseball game is exciting 이런 형태 안 좋아한다고. 어떻게 해야지 좋아한다고? It is exciting to watch your baseball game 해야 좋아한다고. 그때 i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가주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watch a baseball game is exciting 해도 되고 watching a baseball game is exciting 해도 된다. 왜 그러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atching a baseball game is exciting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exciting 이라고 물을 거니까.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암만 길어봤자 예. it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동 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 그럼 동명 그 다음 질문은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네. 결국 여기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동명사는 누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다. 명사. 누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다. it이 하는 역할을 다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it이 할 수 있는 것은 it is good 할 때 it은 주어죠. 그렇죠. my hobby is it 할 때 it은 보어죠. It is sunny 할 때 it 말고요. 그 it은 비인칭 주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it은 비인칭 주어 it 말고 인칭 대명사 it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이상한 대로 수업을 튕기지 마시고요.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it이 하는 역할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크게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네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drinking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뒤에 is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보고 이 it을 보고 뭐라고 사용됐다 그럽니까? 주어로 사용됐다 그랬죠? 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very important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 주어를 문사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에 뭐가 뭐 될 때 보호라고 그랬습니까? 명사 보호가 있고 형용사 보호가 있었죠. 명사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명사 보호? 것이? 것이다. 형용사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보호가 된단 말이야. 명사 보호. My holiday plan is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나의 휴가 휴가 계획은 나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 예.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your
What is your holiday plan? 이라고 묻겠죠. 너의 휴가 계획은 뭐니? What is your holiday plan? 안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명사, 동명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로 사용됐다? 것이 것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저 뭐뭐 하는 것을, 을 보고 무슨 격조사? 한글에서 목적 격조사, 이다, 소수 격조사.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읊는 이가, 읊는 이가 무슨 격조사? 직격조사라 그러죠. Justin finished. Justin이 끝마쳤다. Reading the cookbook. 뭐 하는 거? 요리책이 읽는 것을 끝마쳤다. 그러니까 I'm interested in. 나는 뭐 한다? 관심 있다. Studying Roman history. 로마 역사 연구하는 것에 관심 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did he finish? 됐습니까? 전부 what에 대한 대답이고 한번 길어봤자 Justin finished it. I am interested in it. 난 그것에 관심 있어. Justin은 그것을 끝냈어. 그래서 동명사라고 얘기한다. 이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또 질문이 있어. 자, 그러면 drinking clean water 대신에 to drink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할 수 있습니까? drinking 대신에 to drink 써도 됩니까? 네. 써도 되죠. 네. 그쵸.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 않죠.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라고? Very important to drink clean water.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는 걸 더 좋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spending을 to spend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네.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My holiday plan is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to 부정사의 무수적 꼽이죠. 그나저나. to 부정사의 무수적 꼽이죠. 예.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명사적. 명사적이죠, 명사적. 명사적이죠, 명사적.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stin finished reading the cookbook. reading 대신에 to read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finish가 to를 쓰이지 않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interested in to study Roman. to study 됩니까? 네. 안 되죠. 얘 뭐예요? interest. 이거 뭐예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뭐는 안 된다. to 부정사는 안 된다. How about to meet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 됐습니까? about도 전치사, in도 전치사, on도 전치사, of도 전치사, with도 전치사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finish는 누구처럼, want처럼, enjoy처럼, enjoy처럼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으로서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ing 형태만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finish나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끝냈답니다. She가 뭐 했다? Finished 됐다. What? She her homework 뭐지? I to play game. 오케이. 와우. 선생님, finish 뒤엔 doing만 온다 그랬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playing 해야 돼요. 얘기했죠? 무슨어로서 ing를 가진다 했어? 목적어로서라고 했죠. 목적어로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얘는, 아니, 목적어가 아니라는 얘기는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 그, to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죠, why.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finish의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만약에 뭐 그녀가 노는 것을 그녀가 피아노 연주를 끝마쳤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she finished playing the piano겠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play the piano가 와야 되니까 to play the piano는 안 되고 그때는 playing the piano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녀가 피아노 연주를 끝마쳤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연주를 즐깁니다. 무엇을 즐긴다고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무엇을 끝마쳤다고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내가 가려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 피니시 뒤에 인조이 뒤에 ing만 와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은 누가 있냐? want 같은 애 누가 있냐? enjoy 같은 애 누가 있냐? 이겁니다. like 같은 애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이미 만났던 애들 여기 보이죠?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wish to do.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뒤에다가 to go there를 얻는다 치자. I want to go there, I wish to go there, I hope to go there, decide to go there, plan to go there, learn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나 거기 가는 걸 원하죠? 그럼 언제 거기 가? 현재. 미래 거기 가겠죠? wish to go there. 거기 가는 걸 소망하죠? 그럼 언제 거기 가? 미래 거기 가겠죠? 거기 가는 걸 희망해. 언제 거기 가겠어? 미래 가겠죠? 거기 가기를 결정했어. 미래 가겠죠? 계획을 세웠어. 미래 가겠죠? 그쵸? 거기 가는 걸 배웠어. 미래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 뒤에 오는 목적어가 전부 언제 일어나는 거다? 미래에 일어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oing만 좋아하는 대표가 누구다? enjoy.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통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 통이 세 개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됐습니까? 머릿속에 통을 세 개 딱, 머릿속에 비주얼하게 학습하란 말이야. 제일 위에다가 이제 통 위에다가 표 껍데기에다 이렇게 뭐라고 써놓을 거 아니야? 인조이라고 써놨어. 인조이. 그럼 인조이라는 통 뚜껑이 오니까 누가 같이 있어? 인조이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give doing, give up doing. avoid 뭔 뜻입니까? 피하다, 피하다, 피하다. avoid doing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mind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다, 미워하다. 예, 생각하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싫어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그러니까 mind do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give up은 포기하다. 포기하다. 나머지는 알 거고. 됐습니까? 이외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들 몇 개가 안 보이죠.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예. 혹시 인조의 종족 중에 여기 빠진 거? interest. interest. 아. interest 뜻이 뭔데? 흥미로워하는. 제 하는 말 듣지 마. interest 뭐 하다? 관심을 갖게 하다였죠. 네. 어? 재미있게 만들다였죠. 재미있게 만들다. 네. 그럼 interesting game.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재미있는 게임. 자, ing만 좋아하는 건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give doing, give up doing. 아우 씨. 돈이 많은데 어? 발냄새가 지독한 사람이랑 엄마가 선을 좀 보래. 만수르인데 집에 제 집안의 재산은 만수르인데 냄새는 몸에서 나는 체취는 우리 아빠 발냄새급이야. 죽을 것 같아. 아, 수민이 생각 우리 아빠 발냄새 별로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썩는 냄새가 나. 어? 자, 그런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 얘 돈 많아. 한번 선 한번 봐라 이랬어. 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까 한번 고려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고려하다. 고려하다. consider meeting him 한다고 그랬죠. consider meeting him. 아, 한번 만나볼까? consider 뭐 하다? 고려하다. 됐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아빠 양말을 탁 던져주면서 그래서 이거 코에 끼우고 뭐해라? 그래서 그래서 뭐? practice meeting이 만나겠죠? practice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도 doing만 좋아해 practice meeting him 만나는 것을 연습하죠. 조금 점점 이제 아빠 발냄새가 꽃향기로 느껴져. 그쵸? 그니까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쵸? 그니까 이제 만남을 추구하다. 즐기겠죠. 인조의 미팅임 하겠죠. 그쵸? 인조의 미팅임 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만나. 만남을 계속해. 계속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해. 그래서 뭐? 뭐? Keep meeting him 하죠. 도잉 프랙티스 도잉 가만히질 않냐 너는. 컨시더 도잉 그래서 인조이 도잉 하게 됐어. 만나는 걸 즐기게 됐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좋게 그 남자에 대한 소문이 좋겠어 나쁘겠어? 별로 좋지 않겠지. 그쵸? 근데 걔를 자꾸 만나니까 자꾸 사람들 눈에 띄겠지.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응? 너 걔랑 사귀는 거 맞아? 막 이러니까 내가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 좀 쪽팔리니까 Deny meeting him 하겠지. Deny meeting him. Deny 뭐하다? 부인하다. 아니 나 안 만나는데 발뺌하는 거죠. Deny 부인하다. 하지 않았다고 말하다. Deny meeting him 하겠지. 됐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남을 잊고 있는데 근데 자꾸 몸에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잖아. 어? 막 목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막 몸에 막 피부에서 막 염증이 막 생기고 막 이래. 어? 그치? 그러니까 뭐 하겠어? 마인드 미팅임 하겠지. 마인드 미팅임 만나는 것을 싫어하겠지 이제는. 어? 그리고 어보이드 미팅임 하겠지. 만나는 것을 피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give up meeting him 하겠지. 만나는 것을 포기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뭐라 그래? 우리 이제 finish meeting 합시다. 됐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가. 나머지는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둘 다 목적으로 가지는 누가 있다? Like, love 빠진 게 있죠? Hate, person.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 어 싫어하다? 마인드는? 아 마인드는 doing이야. Hate는 to do doing 다 돼. 그 다음에 시작하다 두 개 줘. Start, begin. 이거 또 하나 빠졌죠? Begin. 응? Begin? Begin은 begin의 그냥 과거형 아닌가요? 이 친구야. Continue to do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표가 하나 없죠 지금? 네. 그렇죠. 오 진작에 다 하는구나. 네 번째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자, 네 번째는 둘 다 목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녀석들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은 둘 다 가질 수도 있고 동사의 뜻도 다르지 않은 것. Like to swim, like swimming 둘 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다란 말이죠. 근데 지금 소개할 세 녀석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 자체의 뜻이 달라진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둘 다 올 수 있어. 근데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녀석은 try하고 forget하고 remember가 있습니다. try, forget, remember 얘들은 뜻이 달라진다. try는 몇 번 만나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try가 몇 가지 뜻이 있다? 뭐 물론 많은데요.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뜻. 뭐 하다와? 노력하다와? 시도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시도하다. 뭐 땀을 뻘뻘 흘리는 동작도 try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try라 이겁니다. 땀 뻘뻘 흘리는 것도 try.
그래서 어떨 때 try가 노력하다가 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떨 때 try가 노력이 된다, 노력하다가 된다 그러니까 try가 뭐할 try, 뭐? try to do일 때, try가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목적으로 했을 때 try의 의미가 노력하다가 된다. I try to remember it. 나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신발 가게에 갔어. 신발 가게에 가서 try wearing이야. try to wear야. try wearing이죠. 시험 삼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시도해 보는 거죠. try 뒤에 doing이 오면 try의 의미는 시도해 보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된다. 그 다음에 forget하고 remember는 규칙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뭐가 온 경우에 to do가 오면 뭐를 기억하다나 뭐를 잊다가 되느냐,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 미래의 약속이라 할까요? 미래의 약속, 미래의 약속을 forget, 잊다. 미래의 약속을 remember, 기억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다 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반대로 뭐가 오면, doing이 오면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다, 과거의 추억이다. 자, 일기예보를 봤더니 미세먼지가 나쁨이래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나쁘대. 그러면 이제 내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것은 don't forget의 목적어죠? 그쵸? don't forget에다 what? 그쵸? 마스크 쓰는 것.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앞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겁니까? 과거에 했던 일. 그쵸? 과거에 네가 마스크 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쵸? 너 옛날에 마스크 썼었잖아! 잊지 마! 이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잊지 마. Don't forget. 그 다음에 wearing a mask겠어? To wear a mask겠어? wear a mask. 아, wear a mask다. 그렇죠. To wear a mas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래야지 언제 할 행동이 되는 거야?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여기다가 뭘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wearing a mask 하면 뭔 뜻이야? 네가 마스크 썼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don't forget to do를 보고 뭐 하는 표현? 저는 이미 대화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don't forget to do 뭐 할 때 쓰는 표현?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당부할 때 쓰는 표현이라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야, 너 방에서 또 너 학원 가기 전에 좀 네 방에 불 좀 꺼라. Don't forget turning off the light야.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야.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됐습니까? 뜻이 달라진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시간이 어느덧 다 되어 버렸네요. 자, 사실 뭐 설명할 거 여기서 다 했다. 뭐 늘 알겠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